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거의 처음 영상부터 이렇게 생얼로 나와서 조금 창피한데, 그래도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얼굴 세안을 마친 상태고요. 저는 우선 스킨 바르기 전에 미스트로 얼굴을 한번 뿌려줘요. 얼굴에 광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토너 단계로 들어갈 건데요. 저는 이 토너를 사용해요. 얘는 물드림에서 나온 올그린 마일드 세럼 스킨이라는 이제 세럼형 토너인데요. 저는 토너 바를 때 패드 안 쓰고 그냥 손으로 써요. 패드를 사용하면은 그 패드에 토너들이 다 흡수가 되는 것 같아서 정작 제 얼굴에는 많이 못 바르는 느낌이 들어서 손으로 바르는 거죠. 손으로 합니다. 이런 제형이고요. 얼굴이 건조해지기 전에 빠르게 발라줄게요. 한국에서는 요새 화장품을 고를 때 성분을 많이 봐요. 요즘에는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아, 이 성분은 얼굴에 안 좋구나, 이런 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드림 제품은 유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피부에 자극을 안 줘서 저같이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그런 이제 토너를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앰플 단계로 가기 전에 요즘에 제가 여기에 뭐 났어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코 쪽에 각질도 뜨고 그리고 눈썹 가운데도 각질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눌렀는데 벌써 빨개졌어요. 이쪽 턱 밑에 입술 밑에 쪽에 각질 그리고 이쪽에 트러블. 이제 이거 잡아주려고 저는 물드림에 트러블 클리어 아하파 앰플 얘를 소량 증상 부위에 발라줍니다. 어차피 다른 앰플 바를 거니까 얼굴 전체에 펴 바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고민 있는 부위에만 간단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 앰플에는 이제 여드름에 좋은 성분, 세비름 추출물이랑 그리고 트러블을 각질 제거에 좋은 성분, 아하파하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르기에 케어용으로 바르기에 좋은 제품 같아요. 그리고 또 얼굴에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앰플 단계. 저는 위치픽이 헬프어 컨트롤 히알루론이 97%라는 엘리자베카에서 나온 제품을 써요. 제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처럼 금방 흐르죠. 이 히알루론이 성분도 되게 좋은 성분이에요. 우리 피부에 구성되어 있는 성분이거든요. 우리 피부에도 히알루론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히알루론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주는 제품을 발라서 얼굴이 촉촉하고 윤기가 돌게 만들어. 네, 지금까지 앰플을 마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수분크림 단계. 수분크림 발라줄 거예요. 얘는요, 얘도 물드림 건데, 물드림에서 나온 올그린 마일드 페이셜 크림이에요. 벌써 이만큼이나 써가지고. 수분크림은 지금까지 얼굴에 발라준 토너, 이런저런 앰플들을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더 흡수가 잘 되도록 장벽을 쳐주는 역할을 해요. 예전에는 저도 수분크림을 잘안 발랐거든요. 어차피 앰플 바르면 촉촉한데 무탈로 또 바르나 싶었는데, 이렇게 피부에 막을, 이제 피부를 막아줘야 돼요. 수분크림으로. 수분크림으로 마저 마무리를 해줘요. 네, 목에도 꼭 발라주세요. 제가 목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나, 너 목에 주름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 충격을 받아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남은 화장품을 목에도 발라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처음 발랐을 때는 이거 바른다고 효과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제가 신경을 써서 발라주기 시작하니까 좀 희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도 없을 때부터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밤에만 하는 루틴이 있는데 얘는 이츠 스킨 히알루론산 보습 아이크림이라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아이크림이에요. 제형은 이렇고요. 너무 촉촉해요. 눈 밑에 듬뿍 발라서 수를 식혀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팔자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살짝만 이렇게 이제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 덜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밤에만 하는 건데요. 속눈썹 영양제예요. 에뛰드 하우스 마이 래쉬 세럼이라는 제품인데 이걸 바르면은 속눈썹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 전에 위아래로 속눈썹이 길어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썹도 가볍게 한번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저의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미스트 생략 가능하고요. 토너, 세럼 또는 앰플, 그리고 수분크림, 그리고 아이크림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